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기준점을 세우느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 앨범은 어떤 앨범이야?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거는 약간 이런 이야기나 컨셉이야. 그런 기준점이 있으면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그 기준점에 두고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기준점을 세워야 사실 주변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잘안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하려고 하는 건지 그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밴드 AB팀입니다. 저는 베이스 치고 있는 장혁조라고 하고요. 저는 드럼을 맡고 있는 강대희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2014년에 결성을 해서 2016년도에 첫 번째 음반을 냈고요. 언제 냈죠, 이 집을? 이 집이 2020년에 이 집이 나오고 작년 2022년에 3집까지 발매한 밴드입니다. 상도 좀 받았죠? 2016년에 발매한 1집으로 이제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록 음반상 받았고요. 그리고 2020년에 발매한 2집으로는 최우수 록 음반상, 그다음에 최우수 록 노래 이렇게 두 군데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3개의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집은 아쉽게도 상을 못 받았네요. 노미네이트만 되고. 아쉽네요. 아쉽네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저희 이제 뭐 CJ 문화재단에서 진행을 하는 튠업. 그 CJ 튠업도 돼서 그때 또 이제 많은 지원을 좀 받아서 이제 1집 그리고 2집도 이제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집은 약간 종합 선물 세트를 만들고 싶었어요. 약간 문화예술 관련해서 아트 디자인 플러스, 그 다음에 음악, 그리고 글, 스토리, 그리고 이제 앨범 부클릿에 보면 만화까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뮤비까지 합쳐지면 그 예술 쪽에 관련돼서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이집 안에 다 녹아내자라는 방식으로 만들어낸 앨범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셉 앨범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어떤 흐름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게, 그리고 한 앨범에서 어떤 한 곡만 딱 들었을 때도 정말 좋은 곡들과 작품이지만 그 앨범 전체를 쭉 들었을 때한곡 이상의 감동을 줄수 있는 그런 앨범을 만들고 싶었어요. 옛날에 보면 엄청나게 저희들 뭐 형님, 마스터, 막, 우와, 전설들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약간 컨셉 앨범 같은 거 엄청 많이 만들었잖아요. 특히 뭐 프로그레시브 락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많이 만드셨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하나의 주제, 그리고 하나의 스토리, 그 스토리가 다 곡과 곡으로 연결되고 그게 전부 다 이어지고 그래서 그게 하나의 집약체가 되는 앨범. 이런 좀 멋있는 걸좀 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만든 게이 집입니다. 멋있는 거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거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그런 거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싱글, 그러니까 아무리 앨범 작업이라도 싱글 위주로 돌아가는 시대니까, 앨범을 만들더라도 이제 뭐한곡한 곡의 싱글 단위의 곡들을 모아서 앨범을 내는 그런 흐름이 그래도 많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이에서 굉장히 유니크한 작업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만들게 됐죠. 뭐, 은근히 많이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약간 뭐, 사람들과 좀 다르고, 좀 멋있는 것좀 만들어 보자. 약간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된게이 집입니다. 앨범 작업을 할때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합주를 통해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무언가 하나의 재료가 준비가 되면, 여기서 재료라 함은 뭐 기타 리프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드럼의 리듬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멜로디의 한 조각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한 조각들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밴드가 이제 합주를 하면서 조금씩 더 그런 흐릿한 이미지들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으로 이제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합주를 하면서 계속 연주를 해보면서 서로 이제 곡 연주 끝나면 이거에 대한 느낌이 어떤가, 뭐 어떤 방식으로, 어떤 분위기로, 어떤 주제로 이것을 모아갈 것인가를 상당히 많이 토론을 하고 그랬죠. 약간 뭐 요리하는 거랑 좀 비슷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 요리 메인 재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메인 그큰 덩어리를 다 같이 이제 요리를 시작하는데 요리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저희 밴드는 다른 팀보다 확실히 약간 재료 손질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약간 편곡도 그렇고 아니면은 머릿속으로 생각해낸 거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많은 멤버들이 모여 있어서 그런 굉장히 커다란 주제가 이렇게 탁 던져졌을 때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이 펼쳐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씩 조금씩 다듬어지고 다듬어지고 하는 과정을 곡 작업할 때 계속 겪는 스타일. 어떤 사람이 한 명이 이렇게 딱 주도돼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웬만하면 거의 모든 멤버가 다 같이 작업하는 스타일입니다. 보통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작업을 했어요. 일요일 날마다 마포에 있는 그 작업실을 일요일만 렌트를 해서 거기서 이제 작업을 많이 했어요. 사실 3시간이 집중력의 한계이기 때문에 아주 길면 3시간을 하고 보통은 한 2시간 정도? 뭐 2시간 반에서 3시간인 것 같은데 저희는 약간 작업할 때 합주라기보다 거의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존에 있는 곡들을 돌려보는 합주는 그렇게 많이 안 하고 거의 안 하죠. 안 하고 거의 그러니까 만약에 앨범이 나왔어요. 앨범이 나왔으면 그 다음 앨범의 새로운 곡의 시작이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거의 매주 모였을 때 계속 새로운 곡에 대한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뭐 다들 바쁜 멤버들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엄청 집중해서 약간 두세 시간을 깔끔하게 작업하는 스타일이죠. 일단 그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여서 이렇게 작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는 핸드폰에 녹음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해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기초적인 어떤 그런 스케치나 이런 것들을 그 연주하다가 아 이거 뭐였지? 하고 놓치는 게 너무 싫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녹음해놓고 그거를 일주일 동안 계속 듣는 거죠. 들으면서 이거를 어떻게 디벨롭 해나갈까? 어떻게 정리를 할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시간을 또 이제 갖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의 녹음을 해봐도 되겠다라는 완성도까지 오면 그 다음부터는 형이 드럼을 찍죠. 데모 작업을 하기 시작하죠. 어느 정도 스케치가 완성이 돼서 정말 그 연주하는 입장에서의 그 디테일 빼고 편곡이 거기서 끝났다 싶으면 데모 작업에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드럼을 찍고 미디로 그다음에 그 미디 드럼 위에다가 다른 멤버들이 전부 다 자기 악기 다시 얻고 그래서 거의 녹음을 한 번 더 하는 수준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각자 또 녹음한 거를 들으면서 또 거기에서도 또 이제 디테일을 디테일 작업하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그대로 녹음실에 갖고 갑니다. 갖고 가서 드럼 녹음을 해야 되니까 그럼 드럼만 미디어 아까 찍어놓은 걸 싹 지우고 거기다가 이제 드럼 녹음해서 다른 악기들도 또 그 위에다가 베이스 지우고 베이스 녹음하고 그런 식으로 해요. 녹음실에서도 물론 이제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각날 수 있긴 하지만 그런 어떤 기초 공사 같은 경우들은 이제 다 저희가 데모 작업에서 많이 끝내놓는 편이죠. 거기까지가 시간이 엄청 걸리고 녹음은 진짜 금방금방 끝나는 그치. 편이에요. 이미 다 정해졌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는 그 DAW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호환성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편이라 그래서 형 같은 경우에는 그 스튜디오원으로 드럼을 찍고 저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원도 쓰고 그리고 로직도 쓰고 뭐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툴스도 사용하고 있는 편인데 요즘 들어서는 사실 로직을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프로그램은 진짜 그냥 멤버들이 각자 자기 쓰는 거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드럼을 찍으신다고 하셨는데 드럼을 쓰는 가상악기 같은 건 뭐? 그런 거는 전혀 신경 안 써요. 정말 말 그대로 데모니까 악기의 사운드 밸런스나 아니면 퀄리티나 이런 거는 전혀 신경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리듬에 어떤 거가 그냥 들어가 있는지 정도만 확인하면 되는 수준으로 정말 간단하게 찍어요. 거의 기본으로 들어있는 것들을 써요. 어차피 그냥 리얼 드럼 소리가 다시 들어가니까.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레이 형이 앨범을 한창 작업하고 있을 때 제주도 내려가서 그 글을 다 써왔었나? 스토리를 다 짜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쓴 단편 소설 같은 느낌의 어떤 글을 보내줬는데 저는 그게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우리 그러면 이제 이 소설을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가사들도 붙여보자. 그렇게 해서 가사는 이제 그 소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오게 되었죠.
가사는 뭐이 집에서는 근홍이가 보컬이었으니까 근홍이가 거의 그 스토리에 맞는 가사 작업을 한 거예요. 단편 소설에 대한 내용을 멤버들끼리 주제와 내용을 공유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아예 그러니까 처음 스토리를 다 이렇게 공유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 스토리가 정확하게 다 짜여지고 난 다음에 가사 작업까지 들어간 거죠. 스토리를 먼저 짜고. 그래서 그 스토리들 중에 텍스트는 가사로 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주는 어떤 뉘앙스들, 느낌들은 음악적으로 가게 되고, 음악적으로 가고. 그런 식으로 작업이 됐죠. 레코딩은 합정동의 타이탄 스튜디오에서 거의 모든 작업을 했는데, 약간 드럼의 몇 곡은 그 CJ 아지트라는 곳에서 몇 곡을 녹음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곳은 거의 다 타이탄에서. 아니요. 절반 정도를 CJ 아재트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런가? 네, 맞아요. 다른 곡들은 기억이 안 기억이 나. 안 나. 어쨌든 CJ 아지트와 타이탄 두 응, 곳에서 두 곳에서. 두 두 곳을, 곳에서 예. 했습니다. 드럼은 CJ에는 야마 메이플 커스텀이 있어서 통들은 그걸 쓰고 스네어는 제가 보통 녹음 때 쓰는 스네어는 그레치의 포스포 브론즈라는 메이커예요. 약간 6.5인치짜리 좀 아이고. 깊은 스네어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심벌들은 UPB라는 심벌 회사의 심벌들을 녹음 때는 언제나 사용하는 편이고요. 베이스는 저는 사실 좀 항상 고정시켜놓고 쓰는 편이라서 DI로 녹음 소스를 기본적으로 하나 받아놓는 거는 항상 하고 있고 그리고 앰프를 사용을 거의 한90% 이상을 하는데 주로 암팩 계열들은 가리지 않고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암팩 SVT4 정도로 다 녹음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 같은 경우에도 사실 클래식한 악기들과 그런 앰프들 있잖아요. 거의 그런 식으로 많이 썼는데 이 집은 사실 기타리스트 황린이 여러 가지 자신의 악기와 기타들도 많이 쓰고 앰프도 앰프도 여러 개 여러 대를 썼던 것 썼죠. 근데 하지만 약간 좀 클래식컬하게 마샬 마샬 그 플렉시 플렉스 쓰고 그다음에 주로 썼던 게 메사부기. 기타 같은 경우에도 깁슨도 쓰고 ES-335도 쓰고 7연 기타도 쓴적쓴 있고 적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저 자세한 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보통 앰프 게인을 그러니까 리니 같은 경우에는 이 앨범에서는 페달류가 아니고 그냥 앰프 게인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저희 녹음할 때는 거의 이펙팅은 달지 않고서 그냥 거의 앰프 쪽으로 한 다음에 이펙팅은 나중에 믹싱할 때 필요한 거. 생각하는 네. 걸로 하는 식으로 녹음을 한것 같아요. 베이스 악기도 아. 베이스는 녹음할 땐 프레시안을 쓰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악기가 많지도 않은커니와 그냥 팬더 프레시전 한 대만 있으면 저는 그것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이스는 프레시안입니다. 저는 돈이 어느 정도 조금만 여유가 된다면 그냥 전문 스튜디오 가서 녹음하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잘하는 엔지니어한테 그리고 좋은 레코딩 스튜디오에서 녹음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악기를 어떤 걸 사용하는가보다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일은 전문가에게. 약간 저희 밴드의 모토거든요. 일단은 그 레코딩 스튜디오에 간다는 건 시간 이퀄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전에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 준비 작업을 좀 빡세게 해놓는 편이에요. 그리고 나서 실제 녹음이 들어가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레코딩 걸리진 시간은 않아요. 거의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전 작업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이고 곡 작업하고서 레코딩 들어가기 전에 거의 2년 넘게 곡 작업과 그 편곡 시간이 걸리니까 레코딩 시간은 진짜 빠르죠. 가장 시간 많이 잡아먹는 게 어떤 장비적인 문제가 생겨서 그치. 그런 것들을 뭐 손본다거나 하는 시간이 조금 더 추가가 되면 되지. 사실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곡당 한 두세 번 정도 연주하면 거의 다 끝났던 것 같아요. 모든 파트들이. 그나마 좀 레코딩 시간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게 기타 보컬. 드럼 베이스는 진짜 빨리 끝내는 편이고. 그래서 레코딩 시간은 거의 안 걸리는 편이고, 레코딩 비용은, 그러니까 발매 총 비용이 있다고 쳤을 때, 한딱 절반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전체적인 비용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으로 어떤 앨범을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은 레코딩 비용에 들어가는 게, 절반 정도?
그러면은 총 시간이라는 게 약간 뭐몇주 정도였다, 뭐몇 개월 정도였다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할수 있다면. 그 만약에 일주일에 한번 레코딩을 한다 그러면은 좀뭐 기간이 좀더 걸릴 테고, 일주일에만 몇 번씩 레코딩을 한다 그러는데, 저희도 일주일에 두세 번 만약에 많으면 그렇게 해서 레코딩만, 그러니까 믹싱 전에 레코딩만 하는 건 두세 달이면 끝나지 않나? 두세 달 정도? 네, 뭐 중간에 여유 잡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장점이라면 그냥 믿고 맡길 수 있는 거.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연주에 집중할 수 있는 거고. 단점은 돈이 많이 든다. 그렇죠. 뭐 저도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텍스트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사견이 좀 들어간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스튜디오에 와서 엔지니어한테, 엔지니어적인 입장에서 제가 뭔가를 제시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리버브를 무슨 수치까지, 뭐 어떤 뭐 디케이를 어떻게 하고 프리릴리스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는 건 저는 레코딩 스튜디오에 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뭐 아까 형도 얘기했지만 그런 영역은, 레코딩 엔지니어의 영역은 레코딩 엔지니어한테 그냥 딱 맡겨놓고 우리는 우리 할 것만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레코딩 스튜디오 가는 게 저는 굉장히 편하고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점은 뭐가 있나요? 단점은 돈이지. 그리고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사운드가 당연히 녹음 퀄리티가 높다라는 거죠. 그럼요. 홈레코딩보다는. 그리고 홈레코딩을 하는 쪽에서도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스튜디오에서 녹음하는 어떤 그런 사운드의 퀄리티라던가 이런 것들을 경험을 꼭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기타 앰프라던가 아니면 뭐 어떤 것이든지 시뮬레이터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뮬레이터가 원래는 어떤 소리인지를 알면, 뭐 예를 들어서 기타 앰프 시뮬레이터다 그러면 그의 기타 앰프를 실제로 써보고 스튜디오에서 마이킹이 돼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 이게 이런 소리가 나오는구나 라고 느낌을 갖고 있으면 실제가 아닌 그 시뮬레이터를 쓸 때도 상당한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믹싱이 앨범을 발매하는 전체 작업 중에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곡 작업을 하거나 곡 작업을 할 때도 되게 재밌게 넘어가고, 레코딩도 금방금방 하고 그러는데, 이제 믹싱에서 이제 많이들 스트레스를 받죠. 더 좋은 사운드, 조금이라도 좋은 소리를 찾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믹싱 엔지니어, 에게 1차 작업을 맡기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되게 오래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물이 도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멤버들한테 다 모니터링 그리고 피드백 내용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 4명이면 4명, 5명이면 5명이 다 자기 각자의 의견이 있을 거잖아요. 자기 악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놓고 나면 이 의견들 안에서도 충돌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해나가는 방법은 또 찾아야 되니까 그 사이에서 얘기도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기는 하는데 저는 이 방법이 그래도 가장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믹싱 엔지니어까지 합하면 만약에 이직 작업을 했을 때 이제 6명의 의견 조율을 믹싱할 때 하는 거죠. 문제는 기준점을 찾는 건데,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지 그 방향으로 다 같이 갈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다들 음악도 되게 오래 하고, 뭐 자기가 듣는 것도 많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운드도 있다 보니까 약간 디테일 같은 거, 그러니까 방향성의 문제가 아니고 디테일을 조정하는 게 시간이 꽤 걸리는 편이죠. 작은 거. 원래 그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작업을 되게 그때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의 어떤 설득에 넘어가느냐 이런 것도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믹싱 엔지니어랑도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요. 그게 이미 곡 작업이나 녹음하기 전부터는 이미 큰 그림은 다 정해져갖고 들어갔고, 녹음도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런 레코딩 스튜디오의 좋은 퀄리티를 담아내는 것까지 성공을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디테일의 싸움일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에 마지막에라고 해가지고 가느면 정말 요만큼의 차이, 볼륨을 정말 요만큼만, 손톱만큼만 올릴까? 이런 얘기들을 누가 진짜 많이 들어도 하죠. 아무도 모를 차이 가지고서 시간을 많이 들이는, 진짜 막 0.1만 올리자 막. 그래서 그냥 그 믹싱까지는 정말 끝장나는 작업을 하는 거죠. 끝장을 보자. 시간이 좀 애매한 게한뭐한달 반에서 두달 정도 걸리는데, 그거를 믹싱한 거에만 딱 해갖고 몇 시간이냐를 뭐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믹싱하고 피드백하고 믹싱하고 피드백하고 믹싱하고 피드백하고, 이 시간이 거의 한두달 정도 걸린 거죠. 그러다 중간에는 다 모여서 또한번더 스튜디오 가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회의도 하고
그러니까 대략적인 게 되면 다 같이 모여서 또 듣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하고, 또 마지막에 다시 한번 또다 같이 가서 뭐 듣고 약간 이런 거. 마지막 디테일 정리하는 거는 또 같이 모여서도 하고, 다들 이제 뭐 스케줄도 다 매일매일 맞출 수는 없는 일이고 하다 보니까 녹음 때랑 비슷하게 보내주면 또 이만큼 정리해가지고 스튜디오에 전달하면 또 거기서 그거 반영해줘서 결과물 오고 또 들어보고. 뭐 그렇다 보니까 총 시간은 뭐한 두어 달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실제의 그 믹싱 작업한 시간은 그만큼은 아니죠. 그렇겠죠, 그보다 아마. 훨씬 더 짧은 시간이 걸린 건데, 이제 물리적인 시간 자체는 뭐한두달 정도 항상 그렇게 좀 잡고 있는 급하게 믹싱해서 좋았던 적이 다들 편이에요. 없어서 약간 그 시간을 좀 충분히 두는 편이죠, 발매 전에. 일단 스튜디오에서 믹싱을 하는 거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직접 컴퓨터 앞에 앉아서 믹싱을 하다 보면 음악적인 부분보다 사실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실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스튜디오에 가면 제가 듣는 느낌만 음악적으로 설명을 하면 되니까 그런 면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음악적으로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돼서 좋은 것 같아요.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미 밴드 멤버들은 이몇 달, 한 1년, 2년 동안 이 음악들을 가지고 논의를 해왔던 사람들이니까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어떤 느낌이고 어떤 말을 하는지 쉽게 다가갈 수 있지만, 사실 믹싱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의 저희가 같은 시간을 보내진 않았잖아요, 그 음악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야 되고, 좀 느낌이 그 우리가 설명하는 것과 조금이라도 다르게 바라보고 있는 면이 있다면 그런 면들에 대해서 또 많은 설명들이 필요한 부분들.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는 시간들이 좀더 걸린다. 사실 이건 뭐 크게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긴 어쩔 하네요. 수 없는 부분이죠. 어쩔 수 없이 다 조율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든 생기니까. 오히려 좋은 부분? 스튜디오 믹싱의 가장 좋은 점은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수 없는 것까지 할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 그리고 그 전문가가 너무나 잘 사용하는 정말 비싼 장비가 함께 한다. 저희가 홈레코딩에서 할수 없는 정도 수준의 장비를 가지고 믹싱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사운드도 비슷하고 저런 사운드도 비슷하고 그렇지만, 근데 오랫동안 그런 거를 좀 민감하게 들었던 사람들은 그 되게 작은 사운드 차이가 스스로한테 되게 엄청난 커다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좋은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스튜디오 믹싱. 돈이 좀 들지만. 이 집은 저희는 똑같이 타이탄에서 그냥 마스터까지 했어요. 이거는 진짜 정말 말 그대로 그 제작비를 아끼기 위한.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저희는 사실 같은 곳에서 믹싱과 마스터링을 진행을 한 터라. 그래서 그걸 그냥 함께 묶어서 지불했죠. 믹싱과 마스터까지 합쳐서 얼마로 해주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따로 스튜디오에 간 것보다는 그나마 조금 저렴하게 할수 그나마 있는 거죠? 저렴하게. 그렇죠. 유통사는 미러볼 뮤직 전문가 말씀하시죠. 저희는 이제 뭐이집 같은 경우에는 미러볼뮤직에서 발매를 했고요. 음원이나 음반을 낼때 유통사를 어디다가 유통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되게 간단한 건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이나 내 주변 친구들한테 넌 어디서 냈니? 그리고 음원 사이트들 들어가 보면 어디에서 발매했는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들을 홈페이지를 검색하셔가지고 그 유통사에 가보시면 유통문의라는 란이 항상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발매하시기 전에 한세 달, 네달 정도 전에, 그러니까 시간은 되게 충분해야 돼요. 왜냐하면 유통사들, 그 회사들 자체도 발매 스케줄이 항상 많이 있고, 나만 음악을 내 음원을 내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뮤지션들이 음원을 내고 싶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좀 충분하게 가지시고 그런 유통사들의 홈페이지에서 유통문의란을 두드리시면 음원 유통의 길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충분한 기간을 두고서 문의를 넣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앨범 디자인은 그잘 아는 디자이너 한 분이 계셔서 그분한테 디자인을 의뢰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컨셉을 잘 설명드렸고, 이 컨셉은 약간 컨셉 앨범이고, 그리고 이 디자인 안에 되게 많은 것이 녹아들어져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디자인 분께서 뭐 자켓 디자인뿐만 아니고 그 안에 부클릿에 있는 만화까지 그려주셨거든요. 그 스토리를 다 이제 상의하고 어떻게 그릴까까지 다 상의하고, 그래서 디자인 엄청나게 빨리 하셨는데, 그래도 그 잘하시는 분이니까 그만큼 하신 거겠죠, 아마. 이게 부클릿 진짜 이만하거든요. 부클릿이 60몇 페이지예요. CD를 한장한장팔 때마다 손해가 느껴지는 미친 거지. 그런 느낌의 부클릿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저희가 그 생각했던 것들을 부클릿, 하나의 부클릿 안에 다 담아내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고생 많이 예, 골자 하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500장 찍었고요. 아마 그게 이제 부클릿이 하도 많다 보니까 비용이 꽤 많이 들었어요. 프레싱은 엠텍에서 했고, 정확한 금액을 말씀해 주면 좋나요?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면 뭐 보다 참고가 될수 근데 이게 참고가 안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린 부클릿이 60장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특이한 상황이라 다른 CD를 프레싱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훨씬 많이 드는 거였어요. 아마 기억에 한260 내외로 들었던 것 같아요. 500장 그치. 찍는데 꽤 많이 들은 거죠. 그러니 한 장을 팔 때마다 이게 그냥 그래서 약간 뭐 CD를 파는 걸로 어떤 뭐 이윤을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한장 파는데 얼마 안 남아서 그냥 별 별 느낌이 도움이 없는 디자인에 너무 신경 많이 썼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3개 정도 찍었던 그냥 걸로 세 개. 기억하는데 3편이 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었고 거의 뮤직비디오의 제작비가 너무나 여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지인 찬스를 굉장히 많이 쓴 기억이 나네요. 첫 번째, 두 번째 뮤직비디오는 저희가 이제 그 앨범을 내기 전에 싱글로 두 싱글로 개를 두 냈고. 장을 냈어요. 성공개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첫 번째 나왔던 무리수의 뮤직비디오는 약간 리릭비디오의 느낌인데 실제로 저희가 종이에 그 글자들을 써가는 것들을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 뮤직비디오도 저희 기타리스트 곽상규가 어두운 거리를 홀로 거니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도 이제 또 리릭비디오 느낌으로 가사들을 쭉 나열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게 아무래도 컨셉 앨범이다 보니까 그런 가사가 주는 느낌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그런 쪽으로 많이 부각을 시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성공해냈던 싱글들은 이제 그런 리릭비디오의 느낌으로 갔고, 그리고 앨범 내면서 그 2집 앨범이 나오면서 이제 공개했던 데이드림의 뮤직비디오는 아주 저희 유명하신. 기타리스트 리니의 누나가 또 엄청나게 멋있는 아티스트세요. 그래서 리니 누나한테 휘님한테 부탁해서 제발 한 번만 꼭 만들어 주십사. 그래서 만든 게 데이드림 뮤직비디오입니다. 네. 데이드림 같은 경우에는 앞에 부분의 연주가 굉장히 광활하게 펼쳐지니까 그런 광활한 느낌을 어떻게 낼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파도가 움직이는 느낌의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주셨고 이 음악에 정말 딱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런 걸 되게 많이 하거든요. 어떤 전문가한테 뭔가 일을 맡겼을 때 저희 노래가 이런 이런 분위기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듣고서 자기가 갖게 되는 거를 그대로 표현해 주세요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 영역은 전문가한테 그렇게 많이 진행을 하는 편인데 그게 이제 엄청난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걸 잘 캐치해서 정말 멋있는 거를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완전 망하는 경우도 생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믿고 맡기는 거에 위험 부담도 있다. 하지만 그거를 정말 잘 캐치를 해내시는 캐치하는 분들의 분들은 작품들은 정말 굉장하죠. 굉장하죠. 일단 온갖 주변 사람들한테 다 컨택을 해보죠. 약간 뭐잘 아는 분이 있느냐, 뭐 너희들은 어떻게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냐, 누구한테 만들었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알아본 다음에 컨택하고 만나보고 뭐 설명하고 얘기 듣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페이는 어느 정도니까 여기 안에서 어떤 작업이 될수 있느냐 뭐 이런 건데 그냥 계속 온갖 지인들한테 계속 다 물어보고 다니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직접 하기도 하고. 직접 한 적도 있죠. 3집에서는 저희가 직접 한 적도 있는데 아무튼 어떻게든 알아보고 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뭐 혼자 해보기도 하고. 편마다 그 곡마다 되게 다 달라서
리릭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큰 비용을 하진 않았었던 것 같고, 왜냐하면 또 지인 찬스이기도 하고. 1집 때는 저희가 만든 뮤직비디오가 거의 보통 편당 200 정도를 드렸었어요. 근데 이 집에는 지인 찬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더 싸게 진행했고. 그쵸? 근데 당연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약간 제작비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보통 이상하게도 약간 발매까지 가는 비용을 많이 쓰고, 약간 뮤직비디오 쪽에 드는 비용을 많이 이렇게 절약하려고 했던 것 같네요. 부클릿에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기간은 정말 오래 걸렸죠. 이게 처음에 이제 기획부터 시작해가지고 곡 만들고, 그러니까 곡 작업부터 시작하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고 거의 2년 2년 좀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비용은 딱 발매까지 했을 때 저희는 1,3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이 집. 그러네요. 열심히 모아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열심히 모아서. 공급자는 모아가지고 그렇게. 아니요. 공금은 아니고 일단 그냥 있는 사람이 낸 거죠. 제작자시니까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작업을 저희끼리 해야 되니까, 원래 그 서포팅 해주는 사람들한테 약간 디테일하고 좀 그 수고로운 작업을 맡겨놓고, 여러 가지 컨택이라든가 뭐 약속이라든가 스케줄이라든가, 저희는 뭐 녹음이라든가 아니면 작업만 신경 쓰면은 그게 이제 사람들이 꿈꾸는 뮤지션의 길이긴 한데, 너무 수고스러운 굉장히 작은 일들까지 이제 다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좀 힘들죠. 그렇죠. 저는 사실 음악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소속사가 있으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사실 ABTV 2집이 이렇게 소속사가 없이 발매하는 첫 음반이었어요. 근데 대희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 소속사에 속해 있을 때의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자신감이 있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해보자 딱 했었는데, 확실히 정말 작은 디테일들까지도 하나 챙겨야 되는 상황에 오면, 내가 이제 이 음악 작업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부분들까지 또 이제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 그간의 경험들이 좀 많이 바탕이 돼서 잘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 큰 장점은 당연히 그거죠. 완전히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모든 걸 다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저희 마음대로 결정하고 저희 좋은 방향으로. 아무래도 소속사가 있으면 약간 이렇게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소속사가 가고 싶은 방향이 있고 팔리는 음반을 만들고 싶고, 모든 소속사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약간 다툼이 당연히 일어나는데, 그런 거 없이 야 우리는 이게 엄청 멋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이쪽 길로 가자. 다들 오케이? 그럼 그쪽으로 가는. 이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지 않을까. 맘대로 하는 거. 맘대로. 진짜 우리 맘대로. 어차피 책임도 우리가 질 건데.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 네, 저도 그런 게 좋았어요. 같이 요 작품 만들고 있는 그 멤버들과 오히려 더 음악 외적인 부분들까지도 우리 의견이 가장 이제 부각이 돼서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면에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조언을 할 수 있는 입장일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 주변의 소문이나 그런 것들에 너무 휘둘리지 않아야 되는 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뭔가 알고 싶으면 한번 좀 부딪혀보고, 전화라도 한번 하고 이메일이라도 한번 보내보고, 그리고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이제 하는 노력들이 정말 가치 없지 않다.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아무리 내가 여기서 어떤 제안을 보내서 그 제안을 보냈을 때 까이게 되고 뭐 실패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저는 일단 그렇게 한 발을 내딛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주변 소문에 이건 누가 뭐를 했는데 뭔 이랬대, 저건 저렇대 라고 하는, 그리고 요즘에는 내 주변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간접적인 경험들, 그런 것들이 사실 인터넷이나 SNS에 다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내가 그 소속사 없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방향을 잘 모를 때는 직접 그냥 한번 부딪혀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약간 드리고 싶은 조언은, 약간 앨범 만들 때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약간 시간을 들여서. 너무 급하게 내려고 하는 앨범이 잘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을 정확하게 두고 그다음에 계획을 어느 정도 세워놓은 다음에 앨범을 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기준점을 세우느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 앨범은 어떤 앨범이야?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거는 약간 이런 이야기나 컨셉이야. 그러니까 그런 기준점이 있으면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그 기준점에 두고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점을 잘 세워놓고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기준점을 세워야 사실 주변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잘안 흔들리거든요. 작업이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쵸. 기준점. 그리고 내가 이제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예, 그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멤버들끼리 소통 잘하고. 그거는 최고의 꼭. 예, 덕목입니다. 뭐, 이 인터뷰가 지금 이제 뭐, 앨범을 이제 막 만들려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음악 그만두지 말고 열심히 하시기를. 어차피 음악 그만두더라도 한몇 년쯤 있으면 또 하고 싶어질 거예요. 다시 생각나. 그러면 뭐하러 그만둡니까? 어쨌든 뭐든, 그러니까 천천히, 꾸준히. 뭐 시간이 없다, 뭐가 없다. 사실 뭔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럼 그런 핑계 대지 생각이 말고 그냥 하면 됩니다. 힘들어도 드네요. 천천히 조금씩. 맞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저희는 ABTV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좋았습니다. 시간 1분 정도 걸렸어요. 오, 좋아.